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연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 자랑하다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한번 꼬부라지면 필 줄을 몰라요. 오래오래 하나님 믿었다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전부 다 교회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앞대가리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알파 때부터 지금까지 6019년 되었는데 6000년 지났습니다. 천재 창조한 거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우리는 낙원의 길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 지구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이 미드바리에서 진짜 호세아가 내 남편인 줄을 깨달고 그 남편하고 같이 저 새파란 하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으로 시키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깨어진 반석, 안 깨어진 반석. 깨어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 깨어진 반석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친부 대리로 오시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알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까지 알고 계시록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믿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장성해서 딱딱한 식물 먹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해외에 나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왜 그렇게 누순하고 해방신학, 폭력신학, 갈기갈기 찢어진 신학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믿어라 믿어라만 쉽게만 가르쳤지 어렵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고 열매 맺으라 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돈만 벌어서 11조 많이 바치고 돈만 벌어서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해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마라 좁은 길 가라 비워라 마태복음 5장 인용해서 바쳐라 부자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심령 비워라. 근데 쓰레기통 같은 아직 고집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버려라. 버리면 일곱 복 주겠다.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부자 되놓으니까 큰 교단들이 부자 되놓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들어갔잖아요. 솔로몬이 부자 되니까 천번 장가 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 하면서 다 우정 덩어리 다 생겼잖아요. 큰 교회 성도 많은데 우리가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볼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아니거든요. 내 목회 현장에서 내가 알곡을 어느 만큼이나 알곡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크게 해가지고 내가 동문들한테 우쭐 한번 대보려고 넘어집니다.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주님 노숙자입니다. 빌려 썼습니다. 무덤까지도 빌려 썼습니다. 내 길 따라오라 그랬는데 내 길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요? 가는 곳은 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 목사님 설교만 보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굴송이같이 답니다. 코에서 참기름 냄새 나고 향기가 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너네가 아느냐?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멀찌감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사도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선진 시대가 오면 그때의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자꾸 되풀이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평안하다 하지만 환란이 들이닥칩니다. 미국이 안 되니까 이북이 거짓말하니까 지금 핵무기 시설이 보이지 않는데 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신문에 지금 텔레비에 계속 나는데 지금 그거 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춰보면서 이것이 때가 가까운 줄 알면은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다 손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에서 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거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입니다. 이북 저 핵시설 미국이 저가 사는 오산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 18분이면 이북 때리고 옵니다. 이북 때리고 오면 그 다음에는 은행문 닫깁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초읽기에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데에 춤추고 다니지 말고 말씀에서 생명 살리는 데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걷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사도의 목회를 하는지 선지의 목회를 하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씨뿌리는 설교합니까? 지금 결실을 해야 되는 추수 때에 토실토실하게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 창고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주인이 늦게 온다고 희덕거리고 세상 친구하고 놀면서 아직도 씨뿌리는 설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안 깨어진 반석. 왜 모세가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20세하고 건너가는데 자기 못 갔어요? 주님이 깨어진 반석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안 깨어진 반석으로 내가 와서 내 신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안 깨어진 반석을 너가 그 반석을 너가 치느냐? 저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버지 그렇네요. 반석이잖아요. 오늘 찬양하는데 반석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짓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안 믿던 나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보혈로 바꿔줘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민권 주었는데 이제는 자라나서 딱딱한 식물을 먹는 유다서까지 와서 이제 계시록 말씀 먹어야 되는데 계시록 말씀 먹으라고 안 깨어진 반석을 우리에게 줬는데 안 깨어진 반석을 20세기까지는 2단, 3단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비가 계시록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못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잘못 성도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배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자기 혼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때 20세기까지는 은혜 시대 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각양의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각양의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뜨거워졌잖아요.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넘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죠? 왜 거지됐죠? 전부 다 기도원이 왜 거지됐어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알고 바꿔줘야 되는데 회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는 그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 거로 뒤집어 쓰고 안 되는데도 억지로 은사하는데 은사가 됩니까? 은사 안 되잖아요. 손은 한번 빠지면은 빠진데 다시는 안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빠진다 다시 재탕하고 재탕하고 재탕한단 말입니다. 요일서 2장 28절 한번 보시죠. 요일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아가지고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물러갑니다. 20세기까지 했던 거 다 물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님 주시는지 한번 보시자고 29절 요엘서 2장 2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기고 가라고 이기고 승리하고 깨어진 반석에서 안 깨어진 반석 내 거로 만들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여자 목사님은 안 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는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성경 나는 성경 못 봤다 그런 교단이에요. 예? 그러면은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이사야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내가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냐 아니냐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마지막 계시록 말씀 먹으면 읽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학식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만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지혜이신, 청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이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읽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데 판결이신까지 주었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심판할 때 백보좌 심판대 옆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심판해요. 얼마나 당당하냐고요.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것이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종 삼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로 기도하라 그랬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걸뱅이 기도하라 그랬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마지막 때에 저 떨거지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지만 너는 살아서 천국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은 우리 주님의 저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 홀로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 돼야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땅에 옵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갑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보면 저 이북에서 하는 꼬라지들 다 나오는데 지금 뭐를 쳐다보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걸어갑니까? 내가 살아야 양떼가 삽니다. 양떼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목사 배지에 달고 다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고 잘 지어라.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장에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먹어요. 계속 먹어요. 자, 저 세탁기에다가 옷을 집어 넣었는데 그냥 돌리면 되겠어요? 옷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거기다 뭐 여야 돼요? 세제 여야 돼요. 세제 여야 흰 세마포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 깨진 반석, 말씀이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요 속에 들어가야 여기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세마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46년 성전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 큰 교회 아니에요. 저 김사만 목사님이 그저 큰 교회가 아니라 잘 짓고 잘 짓고 이 성전이에요. 3일 만에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허영에 들뜨면 안 돼요. 거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46년 성전이 아니라 3일 짓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안 껴진 반석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은 아랑곳 없이 20세기까지는 계시록 하면은 2단 3단 했지만 지금은 계시록 서로 배우려고 지금 난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지 않고 아직도 계시록 말씀 가지고 설교 못한다 그러면 나 벙어리 개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 종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순종하고.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부르고 우리는 가는데,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3일 반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 불어넣어서 일으켜 놓으면 주님이 구름 타고 가자 하고서 우리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냥 먼산 보고요. 천만에요. 피터지는 말씀과 싸워야 합니다. 피터지게 말씀 먹어야 합니다.
일정한 양식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것은 어린아이 때 했던 거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오겔 환란 때 황충이가 우리하고 싸우는데 저 러시아가 붉은 짐승이 내려올 건데 저 내려오면 우리에게 얻어 터지죠. 우리에게 얻어 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붙이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싸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라 구원받는다 바쳐라 부자된다. 바쳐라 부자되면 뭘 할 거예요? 넘어지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지. 그러면 그 부자들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립시다. 예? 말씀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놔뒀는데 저 천주교는 말씀 안 봅니다. 교리 가지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교리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둥지 틀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다 가르치려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둥지 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와요. 천만에 만만에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와요. 예? 거기 들어가서 굴림만 해도 전 세계가 다 종교는 전부 다 카톨릭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엔이 종교 전쟁 날까 봐 다 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프리메이션이 대통령 하나, 돈이 하나, 언어가 하나, 종교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전 세계 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목사님들 정말로 성도들 데리고 정말로 시큰 카톨릭에 다 들어가고 나면 다 죽여버려요. 숙청해버려요. 계시록 17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사르리라. 음녀잖아요. 예수 신랑만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 신랑에 몸 바쳐야 되는데 예수 신랑보다도 옆집 신랑이 크고 옆집 신랑이 건강하고 옆집 신랑이 큰 덩어리니까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금잔을 두르고 이제 내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할 일들 다 하고 나면 이용하고 죽입니다. 공산국가는 자기의 오른팔 왼팔 다 죽였어요.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후르시초프도 그랬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적으로 하는 것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길인데 길도 모르고 진리인데 진리도 모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정말로 주님이 최고다고 하면 내 팬티도 없어 지금. 아시겠습니까? 겉옷 달라면 속옷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리 가라면 심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지야. 거지 세상에. 거지지만 부럽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정금길 갑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여기에 이 세상에서 노는 것이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정금길 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건데 10원 한 푼 없어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갈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보지 마세요. 좀 우쭐하는 목사님들 보지 마세요. 나는 주님만 보고 가자고요. 주님만. 네?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이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알아요. 무슨 날이요? 주님 오시는 날 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6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제가 다 할지 모르겠네요. 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다올 3일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70년 포로 생활에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레바벨이 성전 지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돈 다 줬어요. 고레스가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돈 다 줬는데 거기서 안 간 사람들 많아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잠시 돌아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홍해 바다 건너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누에가 뽑먹듯이 하나님께서 야금야금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깝게 430년 내 민족을 데리고 와서 요단강 그냥 건너가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그 광야에 놓고 야금야금 다 죽였을까요? 그것이 이야기거리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놓고 지금 심각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봤죠. 지금 이면적으로 우리는 하고 가야 돼요. 너의 근성 다 빼기 위해서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의 근성 빼려고 광야에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열 번이나 원망했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지워버려야 천국 가서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시민이에요. 시민권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왕노릇하는 왕권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분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신명기 8장 보시자고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 같이 보고 계세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산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훈련시키시며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로 알게 하십니다. 너가 꼬꾸라져야 되고 너가 거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보려고 그런다. 하목사를 지금 너가 그렇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요 아내가요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예?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니까요 훌떡 저가 좋은 사람이 있어 훌떡 바꿔줬더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와도 돈 들고 누가 같이 하자 해도 여자가 한 트럭만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훈련시키더라고요. 믿습니까? 다 빠질 수 있어요. 한번 빠졌죠? 소가 한번 구덩이에 빠졌죠? 그 다음에 안 빠집니다. 생명 내놓습니다. 배째라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많이 유혹 옵니다.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하고 5개월 동안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세상의 복을 줬어요.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 시대에서부터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복으로 둔갑을 시켜버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빚대요? 지금 소금 돼야 되는데 소금 되지 못하는데 제 그 치르 끝이 어두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말씀 보고 있어요. 제가 먼저 보내왔을 때에 정말로 목사님 정말로 네 분을 보고서는 제가 얼마나 정말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거는 수많은 종들이 많아도 이 하나보다 못하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복음 사수했으면 좋겠다. 예. 돈이 없어서 또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듭니다. 저 목회하면서 바울과 같이 일합니다. 그냥 바쳐라 하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급자족 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 에스라 6장 15절은 아다월 12월 3일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메모하세요. 메모해놓으면 큰 자료가 될 겁니다. 정말로 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6장 15절 6장 15절 아주 귀하기 때문에 6장 15절에다가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더니 에스라 6장 15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5절 하면은 6장 15절 보면은 성곽 짓는 데에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일 플러스 52일 하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 기억하라고 계산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 12월 3일 플러스 52일 정월 25일 그렇죠? 예? 맞죠? 예, 30일이 있으니까는 24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 봤어요. 우리도 주님 봐야 되죠? 예? 우리 주님 봐야 되는데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10장 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금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우리 다니엘이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정월 24일. 무릎 치는 겁니다. 무릎 치는 거. 정월 24일.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둠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라크에 있어요? 예? 유브라데 강 옆에 하란, 에덴, 그 삼각주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학자들이 전부 다 땅에 있다 그러죠.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으면 물로 심판할 때 다 없어졌겠죠. 거기를 왜 소망하고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에덴 동산은 3층 천에 있는데, 응? 에덴 동산은 3층 천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천년왕국 살아야 되는데, 3층 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구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저도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생명나무 가서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내가 가서 영원토록 사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에덴동산에 있는 곳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있습니다. 저 새파란 하늘, 우리가 하늘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고 보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 만들어서 그 나라에 왕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갖다가 햇빛에다가 지금 달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곡 만들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나한테는 쓸데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구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있는 재산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있는 재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어? 채워놓으면 어? 저 사탄마귀가 이북 때리면 은행문 닫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정세가 대한민국은 전쟁 난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안심하는 줄 알고 마약 먹여놨어요? 말씀에 마약 먹여놨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에 와서 그만큼 물고 가도 어? 강심장으로 떨지 않지. 저 WCC 저 죽정이 청소하는 기계가 와서 저 물고 가도 떨지를 않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도 들어갈 건데 떠는 자는 안 들어가요. 천만의 만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떨지 않는 자는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니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뿐이 안 나와요. 지금 살아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옆에 사람 볼 것 아니에요. 좋은 일 입고 왔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 계시록 말씀은 꿀같이 먹어라. 계시록 말씀 집어여면 세마포 빠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마포 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시록 말씀 여면 여석에 들어가면 세마포를 빨잖아요. 내 더러운 행실과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가 있는데 남이 죄 짓는다고 남을 허물을 탓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기꾼 사기꾼 하는데 자기가 사기 쳤으니까는 남을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더만 자기가 오만 전신에 전부 다 저질러 해놨더구만요. 입 딱 담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말씀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왜 계시록 말씀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주님 보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주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주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예요? 원죄가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예? 선악과의 죄를 뽑아주시려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이거 집어여면 선악과 재질이 뽑혀지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이거 못 보게 해요. 이거 보면 사탄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가지고 가니까 결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권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서 아직도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아, 야곱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아요. 하나님 등 뒤에 던졌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야곱인데 야곱이 허물을 했어. 죄를 지었어.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허물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왜 허물하느냐?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너가 왜 허물하느냐? 자기의 이 신비에다가 하나님 철필로 기록해버려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악과의 재질을 뽑고 나를 만나자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 안 먹어요? 안 먹으면은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이 계시록 말씀 먹으면요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5개월 환란 싸우고 우리는 갑니다. 5개월 환란 들어오는 거 알고 갑니다. 지금 저 러시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갑니다.
저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의논을 하지만 다 제각기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각기 욕심 가지고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면 북방왕이 정말로 썰물처럼 옵니다. 지금 끝틀이입니다. 끝틀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우리나라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누굴 이겨요? 큰 덩어리? 저 러시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국가 만들었잖아요. 붉은 짐승.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이 내려오면 이 한 방으로 다 끝납니다. 송장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북 때리면 왜 우리 새끼 건드려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인디시 하고 던져버리면 다 송장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다 하고서는 전 세계 매스컴이 터져나가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흰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금은보화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봄을 가지고 다 옵니다. 이 제단으로 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5개월 동안 큰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보내주십니다. 길이잖아요. 길. 길을 알고 있으면 준비해야죠. 길을 알고 있으면 내 생명 바쳐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두 절기는 지켰는데 3대 절기에서 한 절기 남아있잖아요. 초막절. 초막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초막절이 우리 지켜야 되는데 몇 월 며칠이에요?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지금부터 7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몰라. 괜히 또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뭐 휴가가 언제다 해가지고 다 속여놨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가지고 재산 다 가져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에 매년 7월 15일을 보면서 말씀으로 떨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서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죠? 준비하잖아요, 주님이. 사탄 마귀 이기려면 준비해야 되죠? 40일 플러스 하면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에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황충이하고 싸워야 돼요. 5개월 동안.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이 성전 짓고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성전 짓듯이 너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믿음은 구원 받는다 그거로 가면 사탄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8월 15일에 5개월이면은 정월 24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에다 딱 집어넣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먹지 아니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일지를 안고 있으면은 뭐예요? 벙어리 개, 벙어리 개. 마지막에 벙어리 짓지도 못해. 이 성경 말씀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일곱 법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법, 혼혈 금지의 법, 방주의 법, 그 다음에 할례의 법, 율법, 구약 다섯 법. 수가성인 여인이 너 남편 다섯이 있었지? 근데 너 남편 아니잖아. 너 앞에 서 있는 유대 남자, 이 남자 물달라 하는 이 남자,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하는 생수 주겠다고 하는 이 남자. 이 남자가 너 진짜 남편이잖아. 그러니까는 물동이 집어던져 갔잖아요. 다섯 남편.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법, 십자가의 법.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언의 법. 계시록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법 주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들고 하다가 김삼만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일국이 힘들어요. 그만큼 일국이 힘듭니다. 우리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존경해줘야 돼요. 존경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커져가지고 또벅또벅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재철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김삼원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알고 들어갔냐? 이렇게 큰 덩어리니까 내가 들어갔지 나오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가지 않으면요. 말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복음 가고 지가 복음 가져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과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야지 지금 아무리 날치고 설쳐도 지금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허망한 데 빠지기 때문에 주님이 돈 사랑하지만 나 따라와라 그랬잖아. 주님의 제자다면 제자의 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좁은 길을 갔으니까 좁은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넓은 길 집어 던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셔야 되고 우리가 그 길 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 바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창세기 2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제가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아멘. 유보라데에서 뭐가 터져요? 세계 3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면 여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면서 유보라데에서 3차 세계대전 막바로 핵무기 전쟁 그렇게 터져나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터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는 늦춰줬지만 모든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늦춰줬지만 내 신부 데리고 가면은 속히 모든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거 자세히 읽으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베개도 옆에다가 놓지도 못하고 이것을 읽는데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정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내 거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는 새 강은 땅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비손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서는 풀이를 못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서는 정금케 하려고 그렇게 다녔지만 정금 못 깼잖아요. 정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정금길에 다닐 거예요 우리가요. 베들레헴 호마노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두문 열두 진주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만들어놓고 우리 신부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겨라 이겨라. 어려움도 이겨라. 고난도 이겨라. 협상하지 마라. 협상하지 말고 예수 신랑 하나만 의지하고 와라 와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이마트가 어디예요? 내 하이마트가 에덴 동산이에요. 내 하이마트가 저 유황불이에요.
정력대로 써서 유황골 가시려면 지금도 고생했는데 목회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지금도 고생했는데 하나님 앞에 합격 안 하면 유황골 가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 데리고 신부 데리고 가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저 공산국가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마와 손등에다 다 표합니다. 표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유황골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이 열리면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거 6천년 6천년이 깨달아지면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을이에 우리가 와 있 끝을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을이에 있어요. 다음 세대 없어요. 우리가 끝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 바치고 가지 아니하면 너 원하는 게 어디냐? 너 하이마트가 어디냐? 나 있는 데냐? 새 예루살렘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 유황불이냐? 주님 그러시고 계셔요. 그랬더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 같이 예수 잘 믿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이속에 집어넣어서 잘 짓고 잘 지어서 세마포 날마다 빨면서 세마포를 어떻게 빠는지 모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걸뱅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으로 채우면 마지막에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쓰신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쓰신다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런 하나님 계시록 말씀 차버리고 가면 생명나무 그 나라 못 갑니다. 계시록 22장 28절에 보면 못 갑니다. 천만에 만만에 미안스럽지만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천국 못 간다. 응?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베레칩 이마와 손등에 붙이는 그것을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